지난번 시간에는 자비에 대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비나 오늘 나눌 양선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양선은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사람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그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양선, 선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해요. 어려운 사람을 선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 아, 그건 난 너무 어려워,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서 그냥 죽으면 큰일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서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말씀 전체의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구원받을 자, 영생 얻을 자가 되었나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반드시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율법주의로 받으시면 안 돼요. 선한 일 많이 해야 돼. 어? 선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본성이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오직 힘쓰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같이 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고치십니다. 선하게 만드십니다.